예, 저는 건국대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윤성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외과적 치료와 혈관 내 치료 두 가지 모두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하면서 뇌 조직에 적절하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신경학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46세 여자 환자였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자 환자였는데 새벽부터 구역과 구토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점점 의식이 더 저하되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CT와 MRI를 촬영하였고 뇌정맥 혈전증이라는 굉장히 드문 질환을 진단하고 나서 우선적인 내과적인 치료로 항응고 치료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뇌정맥 혈전증은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 내과적인 치료로 항응고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나빠지는 임상 상태 때문에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이어서 시행을 했었던 케이스고요. 방법은 우리의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도관이라고 하는 카테터가 머리 혈관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막혀 있는 혈관을 찾아서 카테터를 통해서 그 혈전을 꺼내어내는 그런 혈관의 치료를 시행했었습니다. 뇌경색은 대부분의 사람이 고령에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처럼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1% 정도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젊더라도 환자가 평상시랑은 다른 말이 어눌하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한쪽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에 응급실로 내원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네, 뇌경색이라는 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뭐 나이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심방세동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각 질환에 따라서 추적 관찰하는 게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 수치나 당뇨 수치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60세가 넘어간 경우 한 번쯤 머리 영상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